자태축 매호대전. 누구나 축구선수로서의 삶을 꿈꿉니다. 동시대에 태어난 다른 두 축구선수를 비교하거나 어떤 다른 가정을 하고 비교해보는 축구 비교 토론 프로그램.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축구선수로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죽음 99,000에 가레스 베일로 다시 태어나겠다. 아니다, 알렉시스 산체스다. 이 두 명의 선수를 비교하는데 저희가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네.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경력 살짝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체스 먼저 해보시죠. 알렉시스 산체스는 이제 많은 축구팬들이 아시다시피 국적은 칠레. 1988년생 용띠. 네. 12월 19일생입니다. 자, 신체 168cm 62kg 단단해요. 네. 포지션 포워드. 또 왼쪽 윙어를 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클럽컬리어 2005년에 프로에 데뷔했고요. 칠레 구단이죠. 코블렐로와. 2006년에는 이제 우디네스로 네. 유럽 진출에 성공하지만 다시 바로 임대로 네. 네. 칠레 클럽이죠. 유명한 클럽 꼴로꼴로. 꼴로꼴로. 꼴로꼴로에서 이제 한 1년간 뛰다가 이제 명문이죠. 아르헨티나 리버플레이트. 그때 감독이 저기 시메오네. 2008년 시절에 시메오네 감독의 총애를 받았던. 알았죠? 우디네스로 갑니다. 다시 네. 이제 복귀를 해서 112경기 정도를 뜹니다. 그래서 한 21골 넣으면서 이제 그다음 2011년에 바르셀로나가 딱 오죠. 자,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3시즌 동안 141경기 47골 35도움 아주 잘했네요.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2013-14 시즌 네! 매업산 왕! 메시 없으면 산체스가 왕이다! 나는 또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해보겠다! 아스날로 이적합니다. 네. 아스날에서 3년 반 동안 166경기 80골 45도움 이후가 문제예요. 또 다른 드림 클럽인 맨유로 가야겠다. 드림이 많네요. 꿈을 많이 꾸신 거네. 꿈이 많은 친구예요. 맨유에서 주급 7억을 받았습니다. 인터밀란에 19년 8월에 임대를 갑니다. 네. 자, 국가대표 경력 얘기할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자, 2006년 4월 27일 무려 네. 18살에 네. 데뷔를 했습니다. 132경기 43골. 자, 코파 아메리카 2회 우승을 했어요. 가레스 베일은 서스턴 유수년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왔고요. 우리 영필이가 쓰던 3번을 이어받았던 가레스 베일이 이제 치달의 대명사가 되면서 이제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는 약 1억 유로 정도 받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했다고 하네요. 레알 마드리드가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 상황은 거의 타이거 우즈급으로 골파 산체스를 택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산체스는 그래도 열심히 뛰는 선수의 그렇죠.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아, 열심히 뛴다고요? 아스날 열심히 뛰었죠, 아스날. 활동량은 적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 남이 이렇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직접 경기 본 걸 얘기해 주세요.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으로 열심히 뛰는 거지 많이 뛰는 거와 열심히 뛰는 건 다릅니다.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는 축구 선수는 아니다. 근데 돈은 많이 받아요. 하는 일에 비해 돈이 많이 벌고 싶은 선수로 가레스 베일 태어났냐? 현재 주급이 9억 9천입니다. 정말? 웨일즈 쪽에는 어떤 쪽으로 기여를 하냐? 본인의 그 골프 사랑으로 골프 코스와 식당바가 결합한 아주 신기점 있는 바를 합니다. 한국 나이 32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가요. 나 사업가입니다. 타이거 우즈 박세리. 아유, 산체스도 그게 안 나오고 훈련 안 할 때는 네. 그래도 좀 있어요. 무슨 일 있나요? 대사랑. 아, 대사랑. 아, 발음 좀 제대로 해주세요. 피아노도 그렇게 잘 쳐요. 네. 우리가 오늘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보고 싶은 축구 선수로 태어난다면 가레스 베일 대 알렉시스 산체스를 비교해봤습니다. 최후의 변론 준비되셨나요? 오늘 최후의 변론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네. 오늘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만큼은 굉장히 이 따뜻하고 그냥 아름다운 분위기였다. 베일이나 산체스나 지금은 조금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그렇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뛰고 뭐 정말 돈값 하는 선수 중에 그렇죠.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주전력 갖고 좀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노력을 그렇죠. 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거고 부럽네요. 오늘 결론 사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가레스 베일 대 산체스 어떤 선수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 여러분께서는 화면 오른쪽에 i 버튼 누르셔서 투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